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.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부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제 회복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그 말은 이제 역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민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할 일을 해야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. 지금 16.4%, 10.9%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맞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의논이 됐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.9%를 가능한 한 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검토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어떤 분들은 야당이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냐, 그건 여당이 걱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나라 걱정이 너무 심해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조치가 꼭 있어야지 이 경제에 새로운 시그널을 주지 않겠냐라고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내가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저는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이 공공기관의 감사 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의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는데요.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약 80% 이상의 신규 감사가 전부 뭐 옛날에 우리 캠프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감사 이런 부분에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또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꼭 결실을 맺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